이 부분을 인현왕후전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후 이윽고 창경궁 경춘전에서 승하시니 신사년 추팔월 14일 사시오. 복위하신 지 8년 만이오. 춘추 35이셨다. 궁중의 곡성이 진동하여 귀신이 다 우는 듯 궁녀 서로 머리를 맞대어 망망이 따르고자 하니 하물며 상감께서랴. 상감께서 과도히 슬퍼하시어 손으로 난간을 두드리시며 하늘을 우러러 방성 통곡하시니 용 안에 두 줄기 눈물이 비오듯 하시어 용포가 마치 물을 부은 것 같이 젖었으니 궁중이 차마 우러러 배웁지 못하더라. 조정과 사서인의 슬퍼함이 심산궁곡에 이르고 부모 상을 당한 것보다 더하니 후에 성행이 아닌들 어찌 이되도록 하리요. 문정전의 빈전이 마련되었도이다. 중전마마, 다시 이렇듯 중전마마라 불러 모시게 될 날이 선뜻 다가오고 보니 참으로 감회 깊어옵니다. 고뇌를 이르신 게 언제적 일인지요. 해수로 벌써 8년째가 아닌지요. 용케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감축도 감축드리옵니다. 중전마마. 쉿. 혹여라도 희희 낙낙되는 것들이 없도록 어미단속하게. 만약 그런 것들이 눈에 띈다면 가만두지 않을게요. 명심합지요. 시급히 전할 말이 있으니 본 곁에 심부름시키라를 불러주게. 예. 어서 서두르게. 예. 지부의 김치룡, 장령황이라 지평 유명웅 이동원이 연명을 올린 상소이옵니다. 읽어보라. 대행 왕비의 증후는 원래 급질이 아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약을 의논한 것이 하나도 효험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은 임무를 게을리하고 세월만을 헛되이 보낸 것입니다. 지난 여름 의약청을 설치할 때에 늘상 파독두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끊임없이 외방의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내놓았지만 수위가 시종 힘써 배척하여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청컨대 수위 최생임은 절도에 정배하고 그 밖에 여러 의원들도 모조리 먼 변방으로 정배하도록 명하소서. 승진은 비답을 받았을 채비를 하라. 예. 예, 사람의 이르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다 하였으니 무릇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지 않음이 없다. 하물며 제왕의 존엄으로 오로지 약을 의논한 여러 의원들에게 그 허물을 씌운다면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너희들이 유식한 사대부로서
이러한 거절을 하다니 뜻밖이다. 이는 가신군의 뜻에도 어긋날 것이다. 이 일로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어서 오시게. 마마, 지금은 슬퍼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닌 줄로 압니다. 지나고 보니 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까 희빈장 씨가 빈전에 나타났을 때의 광경을 기억하시는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부지불식간에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중궁전하를 맞이하듯 쩔쩔매던 꼴을 기억하시는지요? 나 역시 가신 분께 송구스럽다구먼. 마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망지소저 어찌할 바를 몰라하던 연유가 무엇이겠는지요? 정해진 바는 없으나 비어있는 곤의를 다시 차지할 분은 희빈장실월기에 그래도 추태를 보인 것이 아니겠는지요? 배가 풍랑에 깨질 때가 가까워지면 쥐들이 먼저 도망친다 하더이다. 아까의 그 꼬라진즉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지요? 마마, 진정 쪽에서 들어온 은밀한 소식을 전해드리옵니다. 곤의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는 법. 인산이 끝나고 새가 되면 누군가가 중궁으로 착봉될 것이옵니다. 그에 대한 노론 측의 당론은 이렇게 정해졌다 하더이다. 우리 당의 문 중에서 규수를 간택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울 듯 싶으니. 그건 무슨 소린가? 지금 권세를 쥐고 있는 당은 소론이 아닌지요? 저들이 그걸 구경만 하겠습니까? 저들은 저희 당 문 중에서 규수를 뽑아들이거나 그도 저도 여의치 않을 땐 희빈장 씨를 밀 것이 분명하옵니다. 장희재와 희빈장 씨가 죽을 것을 살려준 게 누굽니까? 저들 소론이 아닙니까? 저들이 왜 살려줬겠습니까? 허니, 차라리 마마를 밀기로. 나를 민다고? 예. 나더러 중전 마마가 되라고? 예.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그건 안 되네. 절대로 안 되네. 마마, 왜 안 된단 말씀인지요? 마마께서는 연인군이 생모시옵니다. 누론 측의 당론이죠. 장차 연인군을 세자리. 아무 소리 말게. 하늘이 두쩍 나도 그건 안 되네. 마마. 뚝! 이복의 귀인. 내가 누군가. 내 전신인즉 천한 무수리가 아닌가. 내가 곤의를 더럽혀보게. 소가 웃네. 상간마마 용안에 먹칠 해도 유분수지. 그런 소리 하려고도 썩 나가게. 하오면 노론 측에서 규수를 뽑아올리면 힘써 밀어주시겠는지요? 하오면 그리하라 은밀히 전하지요. 그렇지만 세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 뜻대로 될지 모르겠구먼. 해방하는 것이 있다면 무너뜨려야지요. 언젠가 신당을 꾸며 지성을 올리고 활질하는 것을 보셨다면서요. 비는 것이 무엇이건 중전마마를 저주한 것으로 몰아야지요. 난 그런 짓 못하네. 마마, 내가 뭐라 하든가 자식 키우는 사람 그런 짓 하면 못 쓴다 하지 않든가. 마마, 희빈장씨 중전이 되면 연인군이 과연 무사하겠는지요? 어서 오게. 내 급히 알아보란 것을 알아왔는가? 예. 재앙의 뿌리가 될 만한 것을 미리 뽑아야 되는 법. 신당을 그대로 두면 아무래도 위태로울 듯이네. 신당을 없애도 좋을지 알아왔는가? 예. 뭐라든가. 귀신을 섬기기는 쉬우나 내치기는 어려운 법이라 하더이다. 이제 신당을 얼면 그 앙어가 동궁마마 네 분께 미칠 것이라 하니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내 몸에 해가 끼친다면 몰라도 아들 며느리한테 해롭다는데 그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니까. 내가 누굴 믿고 사는데. 하오면 월요만 기다리시옵소서. 마마의 탄신일에서 닷새 뒤인 9월 29일
신당을 철거하기로 나를 받아왔사옵니다. 그래? 그때까지 무사해야 되련만. 누구냐? 중전! 이게 어인 일이오? 꿈이오, 생시오, 혼백이오, 살아 돌아온 거요? 살아 돌아왔구려. 내 중전을 잃고 슬픔 속에 살았더니 장천이 감응하시오, 환생케 해주셨구려. 중전! 중전, 어이 된 거요? 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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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간 성북제는 끝났는가? 예. 전호는 인연 왕후라 추준하시고 장진 고향 땅으로 정하셔 능호는 명릉이라 하시고 발인은 섯 달 초 여드린 날로 퇴일하셨다 하옵니다. 하옵고 훗날 하세하시면 그곳에 같이 묻힐 것이니 능묘 우편을 비워두게 하라 하셨다 하옵니다. 뭐시라? 그곳에 같이 묻힐 것이니 능묘 우편을 비워두라 하셨다고? 예. 보경당엔 다녀왔는가? 예. 신당을 꾸미고 무당을 불러들여 중전마마를 저주한 일은 상감마마께 여쭙다든가. 중전마마 승하신 후 아직 껏 가까이 뵐 날이 없구보니 여쭙지 못했다더이다. 아휴, 미련탱이. 출신이 무술이고 보니 할 수 없다니까. 연인군을 팔아서라도 만날 길이 있으련만. 지선당 서편에 있다는 신당을 살펴보았는가? 예. 신당을 치우지는 않았던가? 예. 소인이 은밀히 살펴보니 아직껏 조석으로 위하고 있다더이다. 귀신을 모시기는 쉬어도 내쫓기는 어려운 법이니 함부로 못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철거하기 전에 서둘러야 되겠군. 또 한 번 독속에서 초죽음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만. 아이고, 등신. 어마마마, 생신의 경추 또 경축드리옵니다. 고맙네. 자존마마, 모쪼록 백세 안강하시옵소서. 고맙네, 빈금. 국상 중이니 아무것도 차린 것은 없으나 찾아주는 인심 또한 없기에 쓸쓸하기 그지 없다. 이렇듯 동국내외가 와주니 반갑기 그지 없구먼. 자전마마, 변변치 못한 것이오나 작은 정성이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뭔고? 빈궁의 봉곁에서 올린 인상과 녹용이옵니다. 내 며느리를 보았으되 핏줄 하나 안 섞인 민씨한테 빼앗긴 듯하 서운하기 그지 없다. 이제 며느리를 본 재미를 보게 됐구먼. 이보게. 예.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 밥상머리를 같이 해서 먹어보려네. 어서 수라상 드리게. 예. 마마, 수건 두 분과 제조상공, 감찰상공이 생신을 경하드리러 왔사옵니다. 마마, 어찌하오리까? 그 사이 코끝도 내밀지 않던 것들이 생신을 경하드리러 왔다고? 뭐라 했는가? 유수건과 박수건이 생신을 경하하는 문우를 올리러 갔다고? 예, 그뿐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 사이 본척도 않던 제조상공, 감찰상공들까지도 다투어 문우를 올리러 들었다 하더이다. 중전마마의 시신이 아직 곧 궐 안에 계시거늘 그럴 수가.
저들을 탓하지 마시옵소서. 지난날 희빈장씨를 박대하고 보니 후환이 두려워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심의 쏠림이란 이와 같이 간사한 것이옵니다. 마마,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려는지요? 상관 마마, 동국 마마께서 올리신 말씀을 전해드리옵니다. 취선당에 저녁수라를 차렸으니 납시기를 원한다 하옵니다. 어찌 되었는가? 아바마께서는 납시는가? 황공하옵니다. 기내관이 거듭 요주었으나 끝내 묵묵부담이시더니 빈전으로 납셨다 하옵니다. 빈전으로 납셨다고? 동궁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여 이 애미를 욕보이는고? 혹여라도 상감마마 납시면 감지덕지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노? 어림없는 소리세. 본체만 찰 걸세. 공연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 보게. 빈궁 혼자 척척하겠네. 어마마마, 언젠가 오늘날의 수스람을 옛 얘기 다들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오니 과히 서운해하지 마시옵소서. 애미 걱정 마시고 어서 들어가 보시게. 안감마만 합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이 산란하기로 연인군의 재롱이나 보려왔노라. 연인군은 왜 안 보이는고? 벌써 자는고? 동궁에서 들라요. 그래? 동궁엔 자주 도노? 예, 늘 불러 귀여워해 주시니 매우 따르는 줄로 아옵니다. 그래? 형제간에 그렇듯 우애가 두텁다니 기쁘구나. 동궁으로 가자. 예. 상감마마. 기니 아뢰올 것이 있사옵니다. 분명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렸다. 예. 네 눈으로 분명히 봤다 했으렸다. 그러하옵니다. 권한의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희빈이 중전을 저주한 건지 달리 빈 건지 어찌하노? 희빈이 누군고? 세자의 어미가 아닌고? 투기 때문에 희빈을 모함하면 그 죄 100번 죽어도 남음이 있다는 걸 숙비는 알고 하는 소린고? 서두르라, 더 빨리! 세우라, 불을 끄라. 인기척을 내지 말라. 방정 맞구나. 왜 이리 호들갑이냐? 마마, 상감마마께서 듭셨사옵니다. 뜻밖의 자취도 기척도 없이 바람처럼 납시니 모두들 기절초풍을 했지 무엇이옵니까? 마마, 오늘이 탄신일이니 납신 것이 아니겠는지요? 워낙 다정다감한 분이시니 온종일 몰라라 하신 것이 안쓰러워 은밀히 납신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게 얼마만인가. 김상우도 참 무심한 사람이구먼. 상감마마를 메시고 울량이면 연통이나 해줄 게지. 어쨌건 이 고마움은 잊지 않겠네.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안으로 드셔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상감마음 소인의 자를 받자옵소서. 마음, 이렇듯 가까이 뵙는 것이 몇 년 만인지요? 7년 만인지요? 8년 만인지요? 마음, 소인 이제 죽어도 원도 한도 없는 줄 아옵니다. 이렇듯 잊지 않고 찾아주신 오직 감격할 뿐입니다. 아이고머니, 내 정신 좀 보여. 마음, 소인 수락관에 다녀올 터이니 잠시 기다려주시옵소서. 그럴 거 없노라. 마마, 노심초사하며 기다린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잠시만 태우니. 상감마마, 지중하신 옥체 밤마다 이렇듯 이슬을 맞아 어쩌십니까? 그럼 어쩌란 말이냐.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걸. 옥정아, 미안해서 어쩐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명부에 직첩을 내리고 거처할 곳을 마련해주고 싶다만. 마마, 이대로 될 뭐가 옵니다. 외진 궁궐 후미진 처소의 업들을 나비 없이 피었다 쓰러진 명운이 천한 곳의 명운이 아니었습니까? 하이 같으신 은총을 입고 있거나 이 위에 부러울 곳은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도 사람인 이상 그래도 욕심은 있을 게 아니냐. 마마, 분에 넘치는 광명은 재앙의 뿌리요 귀신이 시게 하는 법이옵니다. 마마, 소인을 참으로 아끼시거든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사실이 아닐 게야, 숙빈이 잘못한 걸 게야, 여튼 소견에 투기하는 마음이 생겨 희빈을 모함하는 게야. 상감 마마, 언제고 납시며 놀리려고 소인이 정성껏 빚어둔 수리옵니다. 향기가 제법인지요. 마, 이렇듯 잊지 않고 찾아주신 오직 허락함을 뿐입니다. 마,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소인 치마두른 계집이다 보니 소견머리 좁은 하녀자가 되고 보니 소방맞은 게 분하기만 한 마음 마마를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원망했지 못이옵니까? 아우나, 오늘 이렇듯 배운 지난 8년 세월이 마치도 꿈속에만 같아옵니다. 마마, 소원이 있사옵니다. 소인 100번을 거듭 태어난다 오직 마마의 아내기가 소원이옵니다. 소인 1000만 번을 거듭 태어난다 해도 일구월씩 그것만을 빌 것이옵니다. 상감 마마, 대전 큰 상궁이 물어옵니다. 벌써 밤이 깊었으니 오늘 밤 침수는 어디서 듭실 것인지 알아오라 하옵니다. 혹시 예서 침수 듭실 건 아니시온지. 곧 기별 줄 테니 물러가 기다리게. 예. 소인 너무도 오랜만에 뵙고 고단하신 것을 깜빡이 줬사옵니다. 어찌하올지요? 친구를 배설해도 되올지요?